그 몽땅 주스가 그 삼시세끼를 다 몽땅 주스 먹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네. 예. 일단 저는 체중을 좀 봐요. 키 대비 체중을 봐서 네. 과체중인 분은 하루에 한 끼, 항암 중이라고 할지라도 한 끼를 몽땅 주스, 달걀, 뭐 고구마나 단호박, 뭐좀 부족하면 누룽지 드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선식가루 조금 더 추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근데 표준이나 약간 저체중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거를 간식처럼 드셔야 돼요. 이거를 밥한 끼로 대신하시면 살이 더 빠져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조정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90kg가 넘는 남자분들은 너무 멋있어져서 오시죠. 네. 살이 정리가 되니까 더 젊어지고, 이제 항상 배가 불뚝 나왔던 그런 남자분들도 싹 정리가 되셔요. 그래서 항암 중에 이제 요양병원들을 많이 가셔야 유방암 환자들이 이제 힘드니까 너무 많이 드셔갖고 살이 찌세요. 항암 중에 그런 잘못된 편견이 있어요. 착각. 아, 항암 중엔 잘 먹어야 된다. 항암제를 잘 맞기 위해서. 그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내가 잘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아주 비만하고 잘 먹으면 암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은 한편으로 키우면서 독한 항암제를 맞는다. 이건 굉장히 아이러니하거든요. 그래서 살찌면 안 된다. 그리고 살도 빠지면 안 돼요. 그래요? 힘이 없어지니까 살은 어쨌든 적정 유지가 체중을 되는 게 유지를 하도록 식단을 짜셔야 되고, 빠지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잘 드셔서 찌셔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은 무조건 잘 먹어야 된다는 아닙니다. 그럼 한 끼는 몽땅 주스 먹는 거고 두 끼는 말씀하셨던 네, 그 고기 한식. 빼고. 네, 한식으로 드시면 돼요. 그 대신 모든 양념류는 다 하셔도 되는데, 고추장, 된장, 뭐, 조선간장, 양조간장은 조금 집에서 만든 그런 어떤 제품보다는, 그 만약 제품을 난 만들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유기농 매장에 가면 그렇게 자연으로 만든 그런 제품들을 조금 비싸지만 이제 그런 걸로 해서 맛있게 드세요. 소금간도 많이 하시고, 그 대신 식용유는 쓰지 말고. 그러면 뭐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자, 나물도 있죠. 네. 생선도 쪄도 되고요. 조려도 됩니다. 그쵸? 그다음 에어프라이기 하면은 뭐 고등어 같은 거 저는 에어프라이기 하면은 그 자체 기름으로 쫙 맛있게 돼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국도 많이 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국도 드셔도 되는 게 지금 암 환자의 염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저 정상 염도 0.9인데 한 0.3, 0.4. 그러니까 소금간도 좋은 소금으로, 그 대신 천일염 또 죽염으로 간을 해서 적당하게 짭짤하게 간을 해서 드십시오. 네. 그암 환자분들이 좀 갖고 있는 편견 같은 거 있을까요, 혹시? 편견.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6개월 산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너무 공포스러워하는 거죠. 근데 꼭 그렇게 이제 뭐 여명이 그렇게 남았다고 해서 그 말에 너무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앞으로 얼마 살수 있습니다, 이 말을. 뭐 의사 선생님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또 그렇게 극복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희망을 가져야죠. 그리고 할수 있는 나의 최선을 다한다면, 그 다음에 식이요법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예, 제가 계속 유튜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식이요법 맞아요. 얘기잖아요. 예. 아, 이거 한번 괜찮겠지. 근데 사기는 어떤 분이 있었냐면 이제 자궁암인데 간전이를 돼서 2년 항암하셔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근데 저랑 식이요법이랑 뭐 이런 보충제요법을 한달 하셨는데, 한달 후에 간전이가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막 근데 톡으로 막 약간 따지듯이 약간 화가 나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두 달에 2년 정도 항암했던 거를 한 달에 보상을 받겠다는 거는 그쵸, 조금 그쵸. 너무 성급하고 조급하세요.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적혈구 120일 걸려요, 돌아오는데. 근데 항암제를 계속 맞고 있는데 적혈구가 어떻게 올라옵니까? 그러니까 0.5만 떨어져도 막 너무 너무 감이 나세요. 혈액 수치.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는 떨어져도 되는 수치가 아니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백혈구, 적혈구, 헤모글로빈, 혈소판 이런 건다 떨어져요. 그 다음에 간 수치, GPT, GOT, ALP 다 올라갑니다.
다소 감수를 그게 항암제예요. 네. 여러분 항암제 딱 검색을 해서 부작용 보세요. 피부 발진 당연히 나는 거고요. 뭐 먹었는데 피부 발진 났다고 막 놀라. 항암제가 원래 그런 거예요. 손발 저림 원래 그런 겁니다. 관절 통증 그런 거예요. 간 수치가 좀 올랐다. 30까지 정상인데 뭐 50 됐다. 조금 오르긴 했지만 500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감수. 그런 감수 안 하려면 항암제 맞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그럼 또 저한테 뭐 상담을 받았다. 보충제를 썼는데도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렇게 한두 달에 해결될 수 있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너무 예민하지 않게 그러나 추세는 보시라는 거죠. 너무 바닥이진 않게 그럼 좀 조절을 하면 되니까 그런 거지 한두 달 안에 근데 그분은 그럼 어떻게 시기를 하셨나요? 막 올랐다 그래서 한 달 만에 뭐 간전이가 1cm가 커졌대요. 그래서 고기랑 녹즙을 먹었대요. 그래서 제가 저는 녹즙을 힘드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고 고기는 제가 절대 드시지 말라고 했는데 힘이 없어서 좀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이 부분에 금방 커요, 여러분. 제가 줄기세포 얘기를 이제 계속 해드렸잖아요. 모두 남세포, 1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cm든 2cm든 그 안에 0.1에서 5%는 줄기세포가 있는 거예요. 암 줄기세포는 평상시에는 휴면 상태에 있다가 환경이 되면 산성, 염증, 저산소, 저체온이라는 어떤 그런 환경이 딱 되면 싹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줄기세포를 제압을 하는 거 그것이 이제 4기 암의 핵심인데 암 줄기세포는 제가 얘기했지만 배아세포 있죠? 태아. 태아가 얼마나 빠르게 자랍니까? 수정란 하나가 9개월이면 3kg를 커버리잖아요. 급속도에 커지는 맞아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종양 표지자 AFP라는 거 있어요. 알파 페토 프로테인. 대표적으로 이런 종양 표지자는 그 태아 때 발현되는 거예요. 태아 때 높아지는 수치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간암의 표지자인데 알파페토 프로테인이 지금 성인에 올라가 있다. 그러면 지금 나의 세포는 뭘 획득했냐면 그 암 세포가 암 줄기세포가 배아세포 때의 성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한 증식이죠. 그래서 이제 항암을 했을 때 다른 수치는 떨어지고 내려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종양 표지자 수치에 추세만 관찰해라. 항암 계속하는데 이제 막 400, AFP가 뭐 한 40까지 정상이다. 그러면 400이면 높잖아요. 근데 항암을 하면 500, 600, 700, 막 100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안 듣는다. 이렇게 보시고 항암제를 바꿔요. 근데 좀 떨어져요. 또 1000에서 800, 700. 그러다 또 올라가요. 그럼 또 항암제 또 바꿔요. 그래서 이번 항암제는 들어서 6개월 지났는데 380이 됐어요. 그러면 1월에 400이었는데 6월에 380이 됐어요. 나은 건가요? 그러니까 유지죠. 유지. 이제 억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가 이제 쓸 항암제가 없으면 이제 더 누르는 성질이 줄어들면 이제 이게 폭발적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양 항암을 하시되 종양 표지자가 계속 한없이 올라간다면 이 항암을 계속 해야 되는지를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 왔다. 그러니까 사기암이라고 해서 끝없이 항암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뭐 약사님 뭐 얘기도 듣고 이제 다른 선생님도 얘기도 듣다 보면은 이 치료에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꼭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냥 뭐 기독교 신자는 기독교를 믿는 거고 불교는 불교를 믿는 건데 그 믿음이 치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까요? 정말 커요.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전립선 종양표지 300대에서 1루 2개월 만에 되신 분은 다 신앙인이고 근데 저한테 이렇게 좀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여주신 분들이 다 기도를 하신 분들이고 혼자만 기도한 게 아니라 이제 기독교에는 중보 기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많이 하는 거죠. 교회 나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가 기도를 열심히 하신 거예요. 주위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수치에서 나타나죠. 저희 아버지도 뭐 제가 막 뛰어나서 저희 아버지가 좋아졌다기보다는 저도
저희 아버지를 저만 기도한 게 아니라 주위 저랑 같이 아시는 분들에게 많이 부탁을 해서 기도 모임에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요. 이 사기는 저희 김은하 약사를 신뢰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건 정말 0.0001%의 그런 지식을 가지고 조금 도와드리는 거고 가이드를 더 멀리 가지 않도록 돌아가지 않도록 가이드만 하는 거지 제가 치료를 치유를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 그럼 그냥 뭐 약사님도 이제 그 항암 생활 중에 기도를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실제 약간 기도문? 약간 아 기도문 예, 한번 읊어질 수 있나요? 한번 궁금해서 예. 아 네. 네, 네. 아 그런 제가 또 선포 기도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이제 간단하게 한다면 나의 암 세포는 정상 세포로 변화된다. 아 이거를 말을 하는 거죠. 나는 날마다 새로워진다. 네. 작년에 제가 코로나로 완전히 음압병실까지 입원할 정도로 폐세포가 60%가 하했어요. 숨이 못 쉬어졌는데 퇴원을 해서도 심박수가 너무 뛰어가지고 이렇게 걸을 수 없을 정도였는데 그때도 나의 폐세포는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래서 지금 멀쩡해요. 아, 이런 식으로 날마다 목표를 정해놓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는 좋습니다. 그 이제 작가님을 만나시는 분들은 전부 책을 엄청 읽고 와서 작가님께 말씀을 듣고 이제 점점 나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거 어떤 부분이 있어요? 환자분들이? 가장 힘든 점. 일단 되게 먹는 거를 중요시했던 분들이 그거를 설득하는 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인은, 그러니까 부인은 이걸 다 열심히 해서 차려주는데 저를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남편분들은 고집을 하죠. 이런 거 맛없어서 못 먹겠다고 그쵸. 이제 막 하시고 고집을 피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상담을 요청을 해서 김은혜 약사님의 얘기를 들어보자.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많이 설득을 이제 저한테 당하고 좋아지는 케이스를 또 보니까 동기부여를 받고 가세요. 그게 조금 그동안 이제 했던 식이를 바꾼다는 건 사실 고통스럽죠. 풀을 전혀 안 먹었는데 고기 60파였는데 풀만 주니까 막 이해가 안 되면 화가 나고 짜증을 내죠. 그러면 보호자로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이제 암 환자들이 이제 먹지 말아야 될 금지 식품 세 가지 뭐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육류. 네. 모든 육류죠? 그러니까. 모든 육류. 네. 네, 또. 네. 우유 유제품. 우유 유제품. 세 번째 식용유. 식용유? 네. 기름. 그럼 뭐 하다못해 계란 후라이를 먹더라고요. 계란 후라이 안 돼요. 안 돼요? 아, 삶은 계란만? 네, 삶은 계란만. 그게 어렵죠. 그렇죠. 기름 안 들어간 거 같아요. 보호자도 이제 그 아내분들도 약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요리를.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자연 그대로 그냥 고구마 쪄먹고 감자 쪄먹고. 아 그럼 그 식용유에는 우리가 뭐 콩기름도 있고 포도씨유도 있고 해바라기씨유도 여러 가지 있잖아. 다 안 돼요. 그 올리브유도 안 돼요? 올리브유 그러니까 이게 가장 많이 올리브유가 좋다 그래가지고 뭐 유튜버가 막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아보카도에는 써도 된다 그래서 그거를 두 수저씩 막 드신 분이 있어서 중성지방이 안 맞는데 400이 찍어서 온 거예요. 난소암인가? 근데 그분은 암 연구소에서 연구원이신 분이에요. 암 연구, 항암제 연구하시는 분이었는데 왜 중성지방이 이렇게 높죠? 뭘 드셨나 했더니 올리브유 좋다 그래가지고 올리브유를 너무 많이 드신 거예요. 올리브유는 좋은 기름인데 거기에 오메가 9이 주로 들어있어요. 오메가6하고 9 다 중요해요. 오메가 3, 6, 9가 다 중요한데 저는 이게 1대 2대 1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올리브유를 많이 먹으면 오메가3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그 암 환자들의 이 염증 지수는 6, 오메가6에서 올라가 있는 거 1대 20, 60, 이게 9도 올라가 있어요. 오메가3는 저는 생선 오메가 말고 저 8가지 씨앗 오메가 그거를 용매 없이 용매 없이 이렇게 압축해서 저온 압축해서 순수 기름만 뽑아낸 그 기름만 하루에 7.5g을
섭취하게 해요. 1절 다른 기름은 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책에도 썼지만 첫 번째 유방암 책에도 세포막이 그 브루스 립튼 박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세포막은 세포의 뇌에 해당해요. 지금 여러 표적 치료제가 있잖아요. 그 표적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세포막에 나타난 거예요. 뭐 EGFR 변이다. 세포막의 변이가 나타난 거예요. 네. 그럼 세포막의 구성 성분은 뭐냐? 콜레스테롤이에요. 기름에 인지질층인데 이 인지질층이 오메가 369가 1:1:1로 네. 균형이 맞춰져야 산소가 들어가요. 이제 암 환자는 산소가 들어가게 안 들어. 세포막이 변성돼 있어요. 이 기름은 세포막은 내가 무슨 기름을 먹냐에 따라 이 구성 비율이 달라지겠죠. 6랑 9을 많이 먹으면 네. 6, 9이 많이 있는 세포막이 돼요. 이런 세포막은 산소랑 영양소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또 설득을 시키는 네. 거죠. 기름을 쓰면 안 되고 근데 제가 얘기한 그 기름을 쓰면 이제 산소가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면 산소 자석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오메가3가 네. 산소를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올리브나 아보카도를 먹어서는 산소를 세포 핵 내로 끌어들일 수가 없어요. 네. 그 핵 내에는 보면 미토콘드리아가 엔진이에요. 우리 몸의 엔진이 되는데 여러분 기름, 영양소가 기름 주유를 해주는데 엔진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산소가 없으면. 그래서 이 세포 내에 65%의 산소 포화도가 채워져야 되는데 암 환자의 세포는 65% 미만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저산소, 네. 하이폭시아. 이 하이폭시아 구역에 암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름 바꿔야 될 거예요? 안 바꿔야 될까요? 바꿔야죠. 바꿔야죠. 네. 어떤 기름? 오메가3가 들어간 기름을 섭취를 하고 그래서 올리브, 아보카도를 막 볶고 고온에서 볶고 그건 정상인데 아, 정상인들은 그런 걸 좀 섭취를 해도 괜찮은데 이미 많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네. 산소가 그래서 암 환자들은 한숨 많이 쉬어요. 한숨 왜? 네. 세포 내에 산소가 들어갈 수 없는 세포 상태여서 제가 한숨을 많이 쉬었다니까요. 호흡이 벌써 딸려요. 그래서 저희 아빠는 제가 이제 저희 아빠 혀를 보여드려요. 네네. 오시는 분들 지금 여기 유튜브에 띄워드리면 너무 좀 혐오스러워서 혀가 3분의 1이 까맸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 환자 중에 한 분이 혀를 보내왔는데 진짜 전체가 까마셨어요. 근데 그분은 정말 얼마 못 가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산소가 안 가는 거예요. 혀에 혀에 있는 세포에 안 가는 상태. 네네. 그다음에 다른 암이 산소를 다 빠 쭉쭉쭉 영양소를 네. 뺏어가는 거예요. 저희 아빠도 유일하게 한 명 제가 본 환자는 다 혀가 멀쩡했는데 저희 아빠만 까맸어요. 그럼 3개월 사시는 거예요. 그 이제 살아났죠. 기름을 안 먹어서 네. 뭐 참기름, 들기름 다 포함이죠? 네, 포함입니다. 네. 생들기름 정도 네. 그것도 너무 많이 한 가지 오일만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저는 권하지 않아요. 그 진짜 그 요즘에 진짜 그 암 환자분들 사이에서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 1등일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네.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네. 못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이제 작가님도 내 능력을 이제 벗어나신 분이다. 네, 네, 네. 그럼 그분들이 조금 그래도 희망이라든지 좀 암을 이겨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생각 같은 거 있을까요? 어떤 생각 가지고 남은 이제 남은 항암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네. 네. 남은 시간을 정말 네.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어렵고 그래도 뭐 여명이 얼마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후회 없이 그러니까 모든 관계들에 있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뭐 풀어야 될 관계가 있다면 네. 네, 용서해야 될 관계가 있으면 용서를 하시고 네. 근데 그런 거를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남을 뭐 미워하거나 네. 막 분노에 차 있는 상태에서는 좋은 호르몬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일단 감사. 지금 감사할 수는 없지만 네. 그냥 의지적으로 감사와 용서를 하면 네. 몸에는 진짜 자연 치유력이 또 뛰어나거든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부터 먼저 하고 또 시기도 하실 수 있는 만큼만 제가 하는 가이드를 왜냐면 마지막으로 갈수록 드시기가 너무 힘든데 또 너무 타이트하게 또 이걸 또 할 수가 없으실 거예요. 네. 그거는 좀 자유롭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마지막 순간까지 막 이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네. 되고 이거는 이제 좀 내려놓고 네. 이제 마음에서 평안함을 회복하고
어떤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또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서 처음에 이제 자신이 이제 암에 걸리시고 그 암을 이겨낸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싶어 책을 쓰셨잖아요. 네. 또 이제 책을 쓰고 나서 유튜브에 많이 나오시면서 네. 이제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시게 됐잖아요. 네. 그리고 직접 이제 좀 암을 이겨내고 또 환자분들을 도우면서 네. 좀 바뀌신 생각이나 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바뀐 생각들은 아, 정말 생각하는 방식이 너무나 우리 몸 전체,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 생각하는 그 방향에 따라 네. 인생이 또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프기 전에는 좀 부정적이었어요. 네. 뭘 보면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뭐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막 같이 기뻐하는 그런 종류의 인간이 아니었답니다. 네. 뭔가 저 사람 잘 됐지만 어 약점이 있을 거야, 단점이 네. 있을 거야, 뭐 이런 제가 네. 태도를 좀 가졌어요. 솔직히 네. 얘기하자면 네. 굉장히 좀 속이 좁았죠. 그리고 짜증도 많았고 화부터 내고 벌어. 근데 이제 아프면서 제가 나아야지겠다고 이제 방법을 찾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긍정적인 마인드. 그래서 저도 그래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면 나도 바꿔보자. 생각을 조금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경향성이 많아요. 하루 종일 뭐 해서 죽겠네, 뭐 안 돼, 넌 그래서 안 돼,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는데 그걸 제가 정말 극단적으로 바꿨어요. 돌이키고 네. 저희 딸하고도 서로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 이렇게 오, 네. 잘못된 생각 재밌게 좀 해요. 네. 너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해? 그럼 취소 막 이렇게 하고 재밌게 저희 가족 문화인데 그랬더니 정말 어느 초음에는 너무 하루 종일 서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지금은 그게 거의 많이 줄었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도 금방 돌이켜요. 아 내가 왜 그 뭐 예를 들면 정말 리얼하게 얘기하자면 다른 작가님이 저랑 비슷한 류의 책을 냈는데 처음에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했더니 저희 아들이 엄마 왜 온전히 축복을 해주지 못한 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너무 뼈 때리는 말을 네, 하는데 네. 아 내가 어느덧 또 이런 부정적인 나에게 이미 많은 감사할 게 있는데 네. 이거 진짜 잘못됐다.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제가 바로 돌이키죠. 네. 축복하고 더 잘 되라. 네. 네, 빌어주고 네. 이런 마인드가 진짜 필요한 것 같아. 그것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져요. 너무나 밝고 네. 긍정적이고 기쁘고 네. 그래서 저를 만나는 분들이 저를 되게 재밌어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네. 저를 만나면 기운을 얻고 이렇게 가니까 저도 너무 좋고 네. 끝으로 성장읽기 구독자분들에게 마지막 말씀. 네, 성장읽기 독자 여러분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네. 드리는 오늘 영상이었길 바라고요. 오늘도 뭔가를 작은 습관 하나를 시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또 여러분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1cm의 변화인데 이게 네. 계속 된다면 1m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끝으로 가면 1년, 2년 누적되면 엄청난 인생의 변화가 옵니다. 저는 그거를 경험을 했고 네. 여러분들도 그런 좋은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열방약국 말기암 통합요법 상담소의 저자 김은아 약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